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2시 25분입니다. 밤 12시 25분입니다. 미국 시간은 뉴욕 11월 6일 미국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25분입니다. 지금 시간 있죠. 자, 이 시간을 보시려면 한국 시간하고 미국 뉴욕 거래 시간을 보시려면 지금 이거 토요일인가 동영상에서 이 화면을 설명을 드렸지요. 이 화면에서 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다운받으시면은 기능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볼 겁니다. 기능을 클릭하면은 중간쯤 내려오시면은 세계 미니 시간표가 시간이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이 시간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은 자기 원하는 자리에 옮겨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르신 분들은 이걸 설명을 드리시고 이 지금 거래하는 이 장면에 기능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기능을 클릭하면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계 미니 시간 뭐 계산기도 있습니다. 미니 시간 클릭하면은 이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옮겨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계좌가 보이니까 계좌에 안 보이게 막아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제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알아야 할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고 그래서 치아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다 망가졌습니다. 치아도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망가져 가지고 발음이 셉니다. 그래서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화면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장이 끝나면은 이 화면을 끊을 수가 있죠. 끄신 분들은 안 보이죠. 안 보이면 다시 킬 때는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걸 다 없애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에 마이너스 네모칸 X 하면은 X를 누르면 이거 없어집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없어지고, 자, 이런 상태면 여러분들이 당황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꺼내야 할지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될 때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서 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잘못 눌러 가지고 이런 상태가 될 때는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증권 뉴욕 선물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이버에 들어가셔 가지고 네이버 여기 메모 나 있죠. 여기다가 키움증권을 한글로 치십시오. 키움증권. 저는 지금 자판기가 있는데 밑에 지금 여기 앞에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자판기를 사용할 특별할 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영상 화상 키보드죠. 화상 키보드도 제어판에 들어가면 이거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화상 키보드로 여기에다가 커서를 한번 찍으시고 K
키움증권 키움만 쓰면 나옵니다. 영문이 나오네요. 한글로 바꾸시고 자 키 키자만 해도 안 바뀌었네요. 자 한글로 바꾸고 예. 자 키자만 써도 키움증권이 제 앞에 뜹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면 키움증권을 계속 다 네 글자를 치시고 키움증권을 클릭하시고 그럼 키움증권은 홈페이지로 갈 수 있죠. 홈페이지에 클릭하시고 자 키움증권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개설 계좌 있고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글씨가 보일 겁니다. 이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십시오.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자, 영문 4, 영문 글로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문 4는 한국 주식 거래 하는 영문입니다. 그리고 영문 글로벌은 미국 선물 거래를 한 겁니다. 미국 선물은 키움증권에서 통신만을 통해 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거래하는 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미국 뭡니까 증권 회사인가요? 거기에 뭐 연결했겠죠. 통신만 연결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키움증권에 다운 받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거래를 하신 분은 이 영문 4를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미국 선물 하실 분들은 영문 글로벌 한글로 영문 있고 밑에는 글로벌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문 글로벌을 다운 받으시면은 자 지금 저는 이거 클릭하면 다운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만 가르치고 제가 바탕화면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폴더가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있죠. 제가 이렇게 움직일게요. 여기에 영문 글로벌이라고 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릭하면은 자,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영문 글로벌 그리고 고객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 비밀번호를 이걸 입력을 해야만이 아까 보셨던 그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직접 거래하고 수익도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다른 계좌 뭐 어떤 이거는 뭐 해킹도 당하지 않아요. 자기 계좌에 들어오니까 뭐 다른 사람이 빼갈 수도 없고 고객 비밀번호는 이건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뭐 영문을 정해 가지고 하나 둘 뭐 한 7개인가 6개인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정합니다. 영문을. 그리고 비밀번호도 영문 몇 자리 한 5자리나 그리고 숫자로 자기가 정해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정하면 이거는 국민은행에 가서 가지고 창구에 미국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 키움증권을 통해서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뭡니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을 할 때에 신청 그 용지에다가 자기가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비밀번호는 자기가 비밀로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밀번호는 자기들 안 받습니다. 이 아이디만 기록하고 신청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자기가 정합니다. 이 화면에서. 그리고 인증번호는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인증번호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자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입력하고 여기 로그인을 클릭하면은 자 제가 띄워놓은 건 화면이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하면은 이러한 화면
이거 지금 바로 지금 거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이 나옵니다. 뭐 무슨 광고가 몇 개 나오지만 광고는 다 지웠고요. 현재는 이런 하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거래가 나온가 하는 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골 영문 골 글로벌 이렇게 다 다운받았다 하면은 여기에 다 비밀번호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뜰 때에 여기에 기능하고 해외 주식, 해외 선물 ETF 그리고 해외 배당주, 해외 주식 CFD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보일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모르신 분들은 기능부터 여섯 번째를 숫자를 세워가지고 여기 여섯 번째에 해외 선물 옵션을 클릭하면은 자 클릭하면 또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요. 이 화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에 번호는 4517 기록하신 분들 기록하시고 4517 해외 선업 호가 주문 3이라고 있습니다. 이 클릭하면은 자 자기가 거래하는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 미국 선물 실시간 거래 지금 거래가 됩니다. 실시간 거래하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 CAD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영어로 MICRO 영어로 대문자 CAD라고 하는 이러한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이 여러분들이 계속 화면에 안 나타납니다. 이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미국 선물 중에 무엇을 무슨 종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찾으려면은 초보자는 모르기 때문에 자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화면에 번호가 나올 겁니다. 나오고 세모가 나오고 여기에 독보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독보기가 있습니다. 독보기를 클릭하면은 자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미국 선물 거래 종목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전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라는 선물 거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라고 하는 종목이 쭉 있죠. 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수 종목을 하고자 하면 여기서 찾습니다. 여기 나스닥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니 나스닥 100도 있고 미니 나스닥 500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에 또 시간에서 설명드리고요. 지수 종목을 자기가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통화 종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 종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자기가 여기서 찾으면 되고 금리라고 하는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종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금속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농축산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종목이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종목은 통화 종목입니다. 자, 통화 종목을 찾고자 하면은 통화 종목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커서를, 바를 이렇게 내리시면은 하나씩 이렇게 내시면은 자 여기가 있습니다. 자 보이죠? 마이크로 CAD라고 하는 종목 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몇 번째인지 모르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한 고등학교쯤 되시면 다 영어 알파벳은 다 알겠지요. 마이크로 CAD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수준은 뭐 거의 고등학교는 다 99%는 졸업하니까 뭐 보통 여기에 들어오신 분은 대학교 수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컴퓨터 여러분 잘 활용하실 줄 알아요. 저도 지금 70
7살입니다. 7살인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이크로 CAD라고 하는 이 난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오면은 2023년 12월이라고 표가 나옵니다. 자, 이 표를 지금 노랗게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아까 보는 지표가 뜰 겁니다. 거래하는 종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2023년 12월 끝나면은 2024년 3월로 넘어갑니다. 12월 달로 12월물로 끝나면은 3월물로 갑니다. 이거는 2022년 12월 19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일 전에 여러분들 청산하고 그 다음에 2024년 3월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전에 이거를 종료하고 18일 정도 이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클릭 안 됩니다. 한 12월 19일 정도 돼야 됩니다. 한 달 좀 더 있죠. 한 달 약 좀 보름 있으면 19일 되면은 이거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노란 표시가 나올 때 이걸 클릭해야 됩니다. 지금 클릭해봤자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되긴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클릭이 나오죠. 그러나 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먹을 때 이거를 클릭해야 됩니다. 지금 12월 하면은 이거 거래가 되죠. 보이죠? 여기 보이는데 이걸 여러분 클릭 한번 해봅시다. 아, 이것도 거래가 되는데 이건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12월 해야 됩니다. 자, 12월 하면 이렇게 거래하는 자기가 거래하면 여기다가 입금을 시켜 가지고 한 계좌 여기 나옵니다. 122 잠깐요. 121자란데 이탁증금 이건 잘못 나왔네요. 자, 다른 종목입니다. 자, 이거는 마이크로 유로가 나왔습니다. 유로 나왔기 때문에 유로는 지금 한 계약에 증거금이 264달러입니다. 이거는 지금 264달러면은 돈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하시면은 돈이 있는 분들은 뭐 이걸 하시겠지만은 자본이 부족하신 분은 지금 제일 금액이 적은 것이 지금 이거는 마이크로 유로입니다. 유로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돋보기 누르겠습니다. 누르시면은 자, 클릭하면은 여기에 통화 정보가 있습니다. 통화 정문대 유료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료 이겁니다. 유료 이렇게 클릭하면은 거리가 안 됩니다. 자, 유료 밑에 있습니다. 유료 밑에 CAD라고 하는 종목 이거를 클릭해야 나옵니다. 제가 거래하는 그 종목이 자, 이거는 찾았으니까 삭제하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거래가 0.7317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지금 저는 매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락하면은 한 칸에 1300원입니다. 1300원이면은 지금 14계약이 있으니까 지금 36계약에서 12계약은 빼앗기고 지금 14계약만 남았습니다. 자, 빼앗긴 이유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0분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50분 동안 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찾는 방법을 아셨죠? 일단 찾는 방법을 아셨고 자, 이거는 거래하시려면은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계좌를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한 계약만 가지고 하라겠습니다. 초보자는 자, 여기에 보면은 이탁 증거금이 121달러죠. 여기 보죠. 이탁 증거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한 계약을 하고 싶을 때 121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21달러 이상을 여기에 증권 계좌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저는 증권 계좌가 5997-1043인데 여기에다가 이 계좌에다가 이 돈을 집어 121달러를 입금시키면은
거래가 됩니다. 자기가 거래를 한 계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10만 원 있을 때 26계약을 했는데, 이거 잘못, 제가 들어가가지고 12계약 빼앗기고 지금 14계약만 남아있고, 현재, 이걸 지어져 버렸네요. 이 화상으로 하면은, 제가 이 비밀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비밀번호 노출되면 안 됩니다. 뭐 돈은 빼앗아 가지 못하지만은, 다른 분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해도 돈은 못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안 할 거를 거래하면은 상당하게 손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4계약인데 이걸 증권 계좌를 비밀번호를 누출이 돼가지고 다른 분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번호를 치고 매도를 시키면은 지금 큰 손실을 봅니다. 지금 110만 원이 지금 내가 진입한 자리까지 오면은 이거는 도로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20만 원 될 건데 한 300 얼마 돼요? 320만 되는데 여기에 매도를 했다 하면은 손실을 보고 지금 110만 원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밀번호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비밀번호 치면은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자판을 연결해서 비밀번호를 한번 치고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자판 후에야 여러분들 비밀번호 모르겠지요? 절대 비밀번호 다른 분한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기에는 다른 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크게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기 본인만 아셔야 됩니다. 자, 커서를 놓고 비밀번호를 자기가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됐죠. 그리고 여기에 추정자금을 표시에 클릭하면 자기 자본이 나옵니다. 지금 238만 298만 원 9만 8천 원입니까? 지금 104만 원이니까 이거 합치면 330만 원, 420만 원이니까 110만 원 지금 빼앗긴 겁니다. 자, 제가 손실 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이 점은 뭡니까? 지금 제가 거래하고 있는 마이크로 CAD라고 하는 종목을 띄우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장시간 했는데 이건 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표가 있었는데 봉차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도로 들어가셔가지고 해외 선물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릭하면은 여기에 차트라고 하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차트에 커서를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옮기시면은 해외 선물 선물의 선업입니다. 선업 종합 차트라고 하는 이 글씨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컷을 놓고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면은 자기가 봤던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띄우라고 했죠. 뭘 띄우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선물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려오시면은 증거금 반대 매매라고 하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쭉 내려오세요. 정보 밑입니다. 쭉 내려오셔가지고 오른쪽 옮기시면은 두 번째 여기에 해외 선업 예약금 및 증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런 네모 칸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도 자기 비밀번호를 여기 비밀번호 자기 계좌 나오고 이름 나오고 비밀번호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라고 하는 이 변경 다음에 조회라고 하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면은 여기에 잠깐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적게 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확대하겠습니다. 자,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늘린 표시가 나오면은 자, 크게 됐죠.
자, 여기에다가 이름 있고 자기 계좌번호 있고 이름 있고 여기 비밀번호 있습니다. 비밀번호 치면은 저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증거금 유리 있습니다. 유리, 위에가 유리고 밑에가 이염도입니다. 밑에가 저는 이염도 0이지요. 에 0이 되면 104가 됐기 때문에 104.27이 됐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100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90이 됐다면 여기가 10 정도 됩니다. 이음도가. 자, 이음도 10이 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딱 보실 때, 자, 제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거율이 104가 됐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7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72달러고,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71달러입니다. 72달러면 한 계좌 안 되지요. 121달러가 되면은 한 계좌가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72달러니까 한 계좌를 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금 72달러지요. 내가 122달러가 되면은 한 계약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럼 15개약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설명을 아셨죠? 여기서 변수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하락할 거 알고 지금 이미 며칠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하락되는 거지요. 수익이 났지요. 지금 수익 난 거 아니라 지금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이 숫자가. 그리고 잔고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더 한 110이나 120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로 지휘했다 하면은 여기에 100이 된 것이 아니고 한 90이나 80 정도 되면 여기가 20 정도 될 겁니다. 20 되면 자기가 손실 난 겁니다. 손실 금액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이걸 자꾸 보시면서 매수로 진입해가지고 여기에 증거 위험도가 자꾸 높아가지면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뭐 뒤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청산하고 있다가 다시 계속 분석해서 계속 하락 같으면은 매도로 진입해야 됩니다. 매수로 진입을 청산하고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여기 숫자가 올라가면 위험도가 숫자 올라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매도를 청산해야 돼요. 청산하지 않고 야 뭐 도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청산한 다음에 분석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계약을 가지고 하신 분은 500만 원 가지고 한 계약 하신 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염도가 뭐 30가도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한 계약을 청산을 못합니다.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지수가 많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500만 원이면 한 140, 150 되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전체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0개월 간다 하면은 위험도가 생깁니다. 위험도가 생겨가지고 욕심 불러가지고 거기에 10주, 뭐 20주 이렇게 야금야금 해가지고 다 그 금액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초보자는 한 계약 이상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저희들은 뭐 알기 때문에 뭐 100만원, 200만원 빼앗기도 금방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그 날짜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변수가 많으니까 많다는 걸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에 돋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돋보기 클릭하면은 지수, 통화, 금리, 금속, 에너지, 농축산물이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이 중에 자기가 거래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자본이 많으신 분은 매듭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적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통화 종목 CAD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이 한 틱에 1300원이라고 했죠. 그럼 다위가 더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뭐 한 틱에 한 100만 원 한다 하면은 이 한 틱이 한
13,000원 될 겁니다. 13,000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면 안 됩니다. 숙달 되신 분들이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서민은 하면 안 돼요. 이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건 이 미국 뉴욕 선물 중에 가장 적은 이탁금입니다. 121달러가 이 이하는 없고 더 높은 금액밖에 없어요. 뭐 20만 원, 3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짜리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한 틱 내리면은 10만 원, 20만 원 작달 나는 그런 그 선물도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많은 종목을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 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걸 하지 마시고 제일 적은 걸로 이거 1300원이도 상당히 큽니다. 10팀만 올라가도 13,000원이죠. 한 계약만 나와도 그 10계약이면 13만원입니다. 10계약만 해도 20계약만 26만원이고 10칸만 내려가도 지금 오늘 또 지금 지금 하락했냐 하면은 이거 보겠습니다. 5시부터 하락했는데 제가 한 4시부터 5시에 하락은 당했죠. 자, 여기 보면은 7341 여기서 지금 하락한 겁니다. 지금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자 여기 0.7341이죠. 여기서부터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십 이십한나 이십둘 이십세 스물네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일곱 스물여덟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30칸이 하락했죠. 30틱 잡고 얼마큼 계산해보세요. 한 틱에 13,000원이니까 26,000원, 38,000원. 지금 38,000원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예? 38,000원.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락했고요. 지금. 자, 분석할 때 오늘 오후 4시나 5시에 하락한다 했습니다. 자, 크게 확대했습니다. 자,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싹 없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좀 지저분해가지고, 예, 다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거는 120분 봉입니다. 120분 봉이라는 거는 이 봉이 하나 생길 때 2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거래하는 것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또 2시간 이렇게 이것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기고 이것도 지금 몇 시 지금입니까? 1시 12시 58분이거든요. 1시 되면 또 이렇게 1시나 2시 되면 또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8시간입니다. 지금 8시간 차 하락한다는 겁니다. 오후 5시부터 하락했으니까 8시간 되겠죠? 자, 8시간 이거 하락했습니다. 자, 이 장이,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했습니다. 자, 장이 0.7225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작해서, 아침에 내가 보니까 약간 하락했다가, 한 4칸 정도, 4팅 하락했다가, 여기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 하락했다가, 여기까지 상승했어요. 내가 상승한다 했죠? 상승해가지고, 지금 이거 상승한 건 상승하다가 하락했는데, 제 예상대로 맞았습니다. 상승해가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한 4틱 하락하고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얼마 상승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십. 약 20틱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4계약이 있으니까, 14계약이면 얼마입니까? 뭐 숫자 계산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10개 하면 13만원, 4개 하기만 한 5만, 6만원, 6천원, 6천원. 그러면 한 17만원, 한 18만원 되지 않겠어요? 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염도가 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익이 아까 7만 원 정도 70달러인데 지금 도로 하락하다 지금 하락하다 좀 올랐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자, 볼까요? 자, 15분 차트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15분. 자, 여기 하락해가지고 옆으로 횡보하죠,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데, 지금 문제 또 여기 설명하다가 또 다른 데 옮겨가겠습니다. 이 차트로. 차트를 보시면은,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60분봉. 60분봉 하시려면 60이면 크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보이죠? 이 바닥에서, 여러분 바닥을 지금 여기에 0.7190입니다. 자, 바닥. 제가 몇 시에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에? 12시, 20분에 했는지. 너무 많이 녹화하면은 페이스북에 안 올라갑니다. 12시 20분이니까 약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자, 여기에 바닥에서, 제가 이 정도에서 매도로, 매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수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매수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하락했으니까 손실이 났겠죠. 여기에. 그래서, 20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20계약. 20계약이나 22계약. 계약을 가지고, 여기서 상승할 줄 알고 들어갔더니, 매수 들어갔더니,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하락해서 바닥까지 오니까, 마이너스가, 한 19나 됐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19. 그러면은 제가 다행히 달러가 125달러 있고 현금이 한 25만 있었습니다. 그래 다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0이 돼가지고 여기서 청산이 안 되고 여기에 증거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또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증거율이, 장 끝나기 전에, 한 7m, 6.9나, 이 정도 되면 괜찮았는데, 7 이상 8 정도, 8 정도 되면은, 장이 6시에 아침 끝나는데, 6시에 끝나면은, 7부터 시작하면서, 증거금 추가 난에,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이 표시가 나올 거예요. 예. 증거금 추가 증거금 이렇게 나와 여기에 뭐 120달러, 300달러 넣으라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오면은 이거를 11시 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오전 11시 되면 확정이 되고 오후 4시 반에 이 금액을 나타난 금액을 입금을 시키지 않냐면 자기 계좌가 있는 이 계좌에 그만큼 자동으로 시스템이 청산해 봅니다. 그러면은 청산해 보는 여기서 굉장히 손해 봅니다. 왜 손해 보냐? 여기에 6시 전에 증거율이 5m로 내려와야지 0이나 5m로 내려야지 그 이상 7, 8, 9나 10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에 증거금이
매도, 지금 이 시간에 매도한 금액보다 배 이상 올라갑니다. 추가 증거금이. 그렇기 때문에 장 끝나기 전에 언제든 0을 맞춰놔야 됩니다. 0 맞춰놨지 않고, 7시 시작되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11시나 되면은 여기에 매도하는 시간보다도 그 6시간 전에 매도한 시간보다도 금액이 한 두 배 이상 더 여기에 입력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100달러를 청산하면 해결될 거를 10시 전에 청산하지 아니하고 7시부터 11시까지 되면은 여기에 200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200달러 배 이상. 그러면 이 주수가 더 많이 나가겠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 수량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에 0이 돼야 된다. 0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0이 넘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 다 청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0이 되도록까지 보시면서 한 계약씩 한 계약씩 한 수량씩 청산해가지고 0을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손실을 본 거를. 자, 여기서 제가 다 메꿔가지고 0을 만들었어요. 바닥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흔들면서 자 얼마까지 했냐면은 이 정도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상승하니까 이게 다 메꿔지고 손실을 한 거 다 메꿔지고 여기서 8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420만 원 됐을 겁니다. 420만 원, 415만 원에 420만 원. 자, 420만 원 정도 됐는데, 저기 다 청산했습니다. 청산하고, 하락을 지짐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왜 보였냐 하면은, 자, 이거 보이죠? 화살표, 예표, 상승한 표시. 이거는 상승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나타나면 상승하겠다. 그럼 두 개 나타났죠? 세 개. 여기까지 세 개입니다. 자, 세 개. 하나, 둘, 셋. 세 개면은 여기까지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여기까지 하락하고, 상승할 것이다.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까지 예상을 하고, 제가 여기 청산하고, 26계약을, 26계약입니다. 자, 26계약을, 제가, 자, 26계약을,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매도로. 26계약을. 자, 매도로 진입하자, 약간 이렇게 상승하더라고요. 약간 상승해서 20만 원 손실 난 걸 보고, 도로 하락한 걸 보고, 여기까지 하락하겠다 생각하고, 다 이 지표를 보신 분은 여기까지 하락할 줄 압니다. 이거 하나 메꾸고, 이 두 개 있기 때문에, 하나 메꾸고 상승하고, 하락할 줄 알지. 자, 여기에 보면, 한 시간입니다. 60분이요. 한 시간 하락하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하락했지 않아요? 여기까지 지금 하락 표시가 한 시간하고 두 시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5만 원 수익이 났어요. 26개까지. 근데 내가 지침을 피곤해 지침을 한다고 해서 지침을 했는데 잠깐 지침한다는 것이 한 서너 시간 지침을 하니까 이미 이 정도 상승한 겁니다. 여기서. 자, 이 정도 상승하니까 이미 한 70만 원이, 50만 원, 70만 원 사이에 이거 지금 손실이 났었어요, 여기가. 자, 70만 원. 자, 황당하지요? 여기서 한 25만 원 수익이 났었는데, 도로 상승해야지, 일어나다 보니까 70만 원 손실 나가지고 이미 이거 망가진 겁니다. 지금 70만 원 하면
420만 원에 70만 원 얼마입니까? 한 350만 원? 35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뭐, 황당하지요? 성질이 나가지고, 좀 성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익이 났다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70만 원, 90만 원 아닙니까? 손실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한 계약만 청산하고, 다시 하락할 거 알고, 또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고, 더 하락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여기서 횡보를 한 18시간 동안 횡보를 한 겁니다. 자, 옆으로 횡보하고,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자, 횡보하다가, 금요일 9시. 금요일 9시부터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개인들 따라갈 사람 없지요. 갑자기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겁니다. 여기까지. 2시간 동안 이렇게 상승하니까 황당하지요?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난 겁니다. 지금 거의 꼭대기지요, 이렇게. 꼭대기 상승해가지고. 자, 변수가 또 여기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변수가 왜 많았냐? 2시간 상승하고, 1시간 하락하고, 2시간 상승하고, 1시간 하락하고, 1시간 상승하고, 1시간 하락하고, 1시간 상승하고, 2시간 하락하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가 끝났죠? 끝난 다음에 제가 동영상, 설명할 때, 다시 상승하고, 하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4시쯤에, 상승하고 하락한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시부터 하락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을 여기까지 지금 했죠. 하고 지금 다시 박스권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자 이거는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상승할 건가 더 상승할 건가 여기서 하락할 건가 여기서 밑으로 하락할 건가 이렇게 간을 보고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이익이 날것 같으면은 하락하고 또 상승해서 수익이 날것 같으면 또 여기서 상승합니다. 지금 갈림판에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림판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손실을 봅니다. 굉장하게. 여기서도 손실을 봤지만은 여기서도 이렇게 2시간 끄 올려 가지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면 이거는 뭐 개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손실을 봅니다. 그럼 미국 시간이 언제냐? 아침 8시부터 9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거래가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도 많이 탈렸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이 선물 거래를 뭐 상당히 많이 하죠. 국민 뭐한 3분의 1은 뭐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시간이 이 시간에 미국 시간이 아침부터 한 12시간인데 이 시간에 미국 사람들도 많이 털렸을 겁니다. 미국 선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많겠죠. 이 공간에 털리고 옆으로 기면서 하락한 차가 여기 하락했죠. 하락한 차 하면서 한 시간 또 상승한 겁니다. 또 그럼 미국 사람들 많이 또 잡힌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래량 이거 빨갛게 된 거는 이 거래량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많고 이보다 더 많고 거래량이 많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건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 자, 이 구간. 이 구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거래량 올려놓은 거는, 개인들이 따라 붙은 거 아니라, 자기들이 이인영으로 올린 겁니다. 여기서 개인들 잡아놓기 위해서. 그리고 하락하기 위해서.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걸 다, 뭡니까? 잠깐요.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를, 뭡니까? 좀, 삭제하고 할까요? 이걸 지금 뭐 좀, 삭제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할 또, 하나 아셔야 할 거는, 한 10분만, 지금 몇 분입니까? 1시 14분인데, 한 5분만 해야 되겠습니다. 5분만 하고 멈추고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엘리엇 파동 이론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거는
교본문고나 서점에 가면은 엘리엇 파동 2는 있습니다. 이걸 정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알 때까지 그 엘리엇 파동 이론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시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일차 기본이 그겁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아셔야 돼요. 자, 바닥이 0.7198입니다. 이 바닥이. 바닥이라는 건 저점이라는 거예요. 최저점이 0.758인데, 여기서, 자, 이 정도 상승했죠. 이 정도. 여기가 얼마냐면 볼까요? 오늘 7341입니다. 시간은 6시까지 근무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제가 5시로 알고 있는데 5시부터 이렇게 5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시간 하라는 겁니다. 자, 2시간 하라고 또 1시간 상승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간 하라고 해서 총 9시간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이게 하락했지 여기까지 하락해가지고 다시 상승해가지고 지금 상승하는 척 썩이고 있는 겁니다. 썩이고 있는지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거기서 갈림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건 120분 봉입니다. 자, 이건 120분 봉인데, 120분 또 설명하겠습니다. 상승 표시가 여기에 하나 나 있죠? 여기에 상승 표시가. 자, 상승 표시가, 120분 봉은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이거 상승 표시입니다. 이거 반드시 넣으면 상승하겠다는 거예요. 상승하신 표시인데, 그두 번째, 그러니까, 2시간, 4시간 만에 이걸 메꿨습니다. 메꾸고, 그리고 6시간 만에 많이 하락하고 계속 이렇게 상승했죠. 상승, 상승. 자, 이거 상승인데, 이 상승을 언제든지 다시 하락합니다. 이 표시. 이 표시를 하락에 왜 하락하냐면은 자 이건 120분 봉입니다. 이건 120분 봉에 여기까지 일단 하락하고 60분 봉 보면은 몇개 생긴다고 보십시오. 이게 하나에 생겼죠.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자 상승 여섯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자 그려 볼까요? 자, 이거 하나죠. 상승 표시. 둘, 셋, 넷, 다섯. 자, 상승 표시입니다. 상승 표시인데,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다시, 반드시 다시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밑에까지. 그런데 변수가 여기서 직접 이렇게 계속 하루 막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하락할 건가 그렇게 안 씁니다.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쭈르르 이렇게 하락 안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하락할 때 여기에 잡힌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잡혔지요. 40, 여기에, 여기 잡혔지요. 많이 꼭대기에서 잡힌 사람은 이 정도 하락하면은 증거율이 여기에 한 20이나 됩니다. 20. 마이너스가. 20 되면은 자기 자본이 없으면은 내일 4시에 한 20계약 있으면 10계약은 털립니다. 10계약은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자, 이 정도면은 여기서 상승하더라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올라갔다, 하락했다, 이렇게. 예? 하락하다가 한 20계약을 잡아, 20계약에서 10계약 잡아먹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 표시까지 또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 정도, 자, 여기서 이 정도 하락하면 또
또 이 칸 됩니다. 한 30칸 됩니다. 그러면 20계약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면 또 10계약을 손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 이 정도 내려오면, 자, 30계약 있다면 다 빼앗긴 겁니다. 다. 예? 여기서 걸린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60계약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10계약 하고 최후에는 한 10계약도 안 남았습니다. 10계약도.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하락하면서 하락하고 또 이 정도 상승하고 또 이 정도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상승하면서 또 이거 손실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락해서 이 바닥까지 또 하락합니다. 자, 이렇게 바닥까지 여기서 지금 꼭대기에서 여기 하락했죠. 여기서도 뭐 한 30계약 가지고 있는 한 10계약은 손실을 볼 겁니다. 여기서 그 10계약 손실을 보면 10계약을 매도를 합니다. 그럼 20계약 남았죠. 30계약에서 또 여기서 하락 않고 있죠.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예? 상승 약자 하락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여기까지 이 표시까지 하락합니다. 이 표시까지. 그러면 한 또 10계약도 손실을 합니다. 다 청산을 못해요. 심리적으로 여기서 한 20계약 청산하면 청산하고 매도로 들어가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거 심리 작전입니다. 제가 증권 심리 작전 책을 교본문고에서 한 15년 전에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여기서 매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깬질깬질 하니까 사람 심리적으로 여기서 20계약을 청산하고 매도로 들어가면 되는데 절대로 매도를 못 들어갑니다. 심리적으로 저도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30만원이나 20만원 손실을 볼 때, 50만원 손실을 볼 때, 청산하고 매수로 한 20개 가지고 왔으면 여기에 한 300만원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한 겁니다. 청산을 못하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지. 뭐 여기까지 내려올 건데, 예? 우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올 건데, 내려오면은 본전이 됩니다. 여기에 420만원 여기서 됩니다. 420만원. 계산이 딱 나와요. 뭐, 이거 뭐 한, 여기 4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 상승하고 200만 원 하려면 이게 400만 원입니까? 그럼 800만 원 될 건데 이 800만 원을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여기서. 그럼 400만 원을 합치면 800만 원이죠. 그러나 여기 뭐 도로 아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320만 원 됩니다. 도로. 예, 320만 원 되고 100만 원 손실된 거를 예, 100만 원 여기 채우지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 이 그래프 다 아니까, 봉을 아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건 기정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이런 걸 모르시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지,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엘리트 파동을 제가 설명하려다 다른 데로 갔는데, 엘리트 파동이 이렇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백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엘리엇 파동이 바닥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거 바닥. 이 바닥이 0.7198입니다. 0.7198이라고. 이렇게 첫 번에 상승한 것이 1파동입니다. 이 꼭지 1파동.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은 2파동입니다. 2파동. 2파동이라는 거는 여기에 바닥이 0.7198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98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얘가 2파동이 됩니다. 얘가 멈추면은. 자, 여기 멈췄다고 합시다. 멈추고, 여기서 다시 상승합니다. 3파동, 상승파동 3파동이 3파동은 1파동보다 더 높아가야 3파동입니다. 그리고 4파동. 4파동이, 자, 이 정도 내려오면 4파동입니다. 4파동은 2파동, 아래로 안 내려올 때 2파동입니다. 3파동. 아니, 4파동. 그러니까 2파동 하락파동, 3파동 하락파동, 그 다음 5파동입니다. 마지막 상승파동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골격이 엘리트 파동 이론입니다. 상승파동. 그리고 여기서 연장파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파동. 자, 5파동에서 약간 하락했다가
상승가의 연장파동입니다. 이거는 개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매수로 진입하면은 하락에 의해서 연장파동을 만듭니다. 지금 연장파동 만든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자, 5파동 여기인데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야 개인들 들어와 하고 이 파동보다 약간 더 높아요. 약간 이거 하면 이거 연장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연장파동. 자, 이 그래프를 제가 여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그리고 연장파동. 자, 이거 바닥이죠. 제일 저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저점 파동이 여기죠. 자, 여기가 1파동입니다. 제일 높죠. 여기서 바닥에서 하락, 그 다음에 하락. 자, 2파동. 자, 여기 3파동. 자, 3파동이죠. 여기까지. 그리고 하락은 여기죠. 자, 낀 거, 17시간 낀 겁니다. 자, 그리고, 5파동 여기입니다. 아이고, 잘 안 그리지네. 자, 5파동.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거 이제 연장파동. 자, 엘리베이터 파동입니다. 이거 똑같죠? 이거.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데, 변수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상승하면서도, 계속 쭉 상승하면 다행인데,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바닥에서 쭉 상승해서 또 하락했죠. 그리고 상승하고, 하다가 여기 또,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기가지고, 이렇게 하락한 겁니다. 하락할 때도 2시간 하락하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하락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하락하고, 2시간 하락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3파동이죠.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갈 때에 리스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상승했다 하락하면은 여기에 자기 자본을 100% 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하락할 때 다음날 4시에 예를 들어서 20계약을 가지고 거래하신 분은 여기에 이염도가 생겨가지고 10이나 20 생겨가지고 10계약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10계약을. 예? 5계약이든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매 상승할 거다 생각하고 하면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락합니다. 하락하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상승패지요. 1파동. 그러면서 개인들 쪼다 먹읍니다. 한 20계약이면 한 5계약 하면은 세 번만 15계약이죠. 그럼 5계약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기까지. 예? 하는데 또 여기서 또 보충 얼마 해 가지고 한 7계약 되면 이 하락하면서 다 털립니다, 또. 이렇게 인파동 오면서 파동 쭉 내린 거 아니라 하락한 척 하면서 또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상승하고, 이런 식을 때에 개인들이 많이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 250만 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지랄 벙정 떨더라도, 이 5파동을 알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까지 5파동까지 가라는 겁니다. 가면은, 여기서 청산하고, 예, 청산하고, 5파동 갈 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엘리베이터 파동 보면 압니다. 이런 참파동 성, 1파동 갈 때도 상승했다 하락했다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건 지금 이틀, 3일 만에 올라간 겁니다. 3일. 3일만 견디면은, 이렇게 수익이 난 건데,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파동 뭐 따라 하다 보면 매도 매수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자기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500만 원 전부 다 절단 납니다. 절단. 예? 이건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파동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일단 하락합니다. 상승하더라도 하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